어머님 다 됐습니다. 이제 어떠세요? 예뻐요. 그때 이제 조명은 네, 저희가 이제 시골이지만 도시적인 조명을 좀 넣어서 좀 독특하게 좀 했어요.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. 당기시면 되고요. 당겨볼게요. 자, 둘, 네. 셋. 아, 실로 다 뒤졌나? 컨테이너 세 동이 이어져 다 트인 거실과 주방. 주방은 직접 제작한 식탁부터 곳곳에 어머니의 취향을 100% 반영한 게 특징. 작은 방과 화장실도 있고요. 이번엔 어머니가 사용할 큰 방도 살펴볼까요? 옷방까지 따로 마련해 생활의 편의까지 고려했다는 게 요즘 짓는 아파트 못지않네요. 바로 들어와서 사는 게 가능할 정도로 물도 잘 나옵니다. 왼쪽으로 컨테이너로 지은 집 마음에 드세요? 너무 좋아요. 풍풍 안 가리죠? 제가 끼워드리면 안 가리죠? 보시겠습니까? 진짜 탄탄합니다.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. 가장 마음에 드는 집. 저는 이거 주방이요. 아드님은? 저는 밖에. 외부. 테라스도 그렇고 네. 앞에 현관 전실도 그렇고 저는 상상 못했던 공간이거든요. 감사했습니다. 아 네, 그래요? 송금 드릴게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지난번에 1억 2천은 다 송금해 주셨던데 네, 네. 아 이게 그러면 네. 1,000만 원. 아 또 현금을 오랜만에 가져보네. 아 제 부자 됐어 이렇게. 어, 행복한데요. 이게 느껴진다. 갑부의 기운이. 컨테이너로 지은 이 집은 얼마인가요? 여기는 1억 3천이었습니다. 평당 따지면 뭐 한 400만 원이 될까 말까 할 거예요. 400. 근데 이제 저희는 집만 달랑 지어주는 게 아니고 보시면 알겠지만 인테리어 내부 모든 게 다 들어가니까 실제 인테리어 공사가 몇 천이 되다 보니까 집은 300만 원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. 본체 컨테이너 3동과 창고용 컨테이너 1동으로 만들어진 전원주택. 대부분을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작하는 것보다는 30% 비용이 절감된다고 하네요.